여러 가지 디저트 중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초콜릿, 사탕, 쿠키, 케이크, 아이스크림.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달다는 것입니다.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단맛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 중 하나입니다. 단맛은 다른 맛과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악마의 조합이라고도 불리는 단짠단짠 조합은 우리가 음식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단맛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한 번 빠지면 단맛을 계속 찾게 되고 살이 찌거나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맛이기도 합니다. 단맛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우리는 단맛에 중독되는 것일까요? 단맛은 당 성분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꿀이나 설탕이 원료가 된 음식이나 과일, 채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. 당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맛 중 하나입니다. 단맛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선호하는데 뇌 발달에 필요한 당분과 지방을 단 음식에서 얻을 수 있고 어린이는 자라면서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어른에게 초딩 입맛을 가졌다고 말하곤 하죠. 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초딩 입맛이 필요했습니다. 과거의 인류는 상한 음식과 상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미각이 발달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. 단맛이 나는 음식은 상하지 않은 음식일 확률이 높았고 그런 덕분에 여러가지 맛 중에서 단맛을 가장 선호하게 된 것이죠.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당이 떨어졌다는 말과 함께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 음식을 먹으면 몸에 포도당이 들어옵니다. 포도당은 혈액에 녹아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.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글리코겐이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고 단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인체는 당의 비율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당의 비율이 떨어졌고 뇌는 다시 당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. 그래서 단 음식을 또 찾게 됩니다.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. 도파민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계속 도파민을 찾게 되고 단 음식에 중독되는 것이죠.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이유도 도파민 때문입니다.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단 음식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. 여러 가지 맛 중 단맛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단맛에 쉽게 중독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채소를 먹을 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채소를 먹이는 것은 단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.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으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다음 날에도 치킨을 먹습니다. 치킨은 여전히 맛있기 때문에 치킨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여전히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음 날에도 치킨을 먹어봅시다. 약간 질리긴 했지만 그래도 치킨이기에 맛있습니다. 도파민의 분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. 다음 날에도 치킨입니다. 치킨은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이제는 맛이 없습니다. 도파민도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은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. 처음 치킨을 먹었을 땐 도파민이 나오지만 계속 치킨을 먹다 보면 구토가 나옵니다.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매일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. 뇌는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원하고 다른 자극을 원하도록 발달했습니다.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은 영양분만 들어오지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단맛이 나는 음식은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. 오늘 먹어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내일 먹어도 모레 먹어도 그 다음날 먹어도 계속 도파민이 나옵니다. 그렇게 계속 단맛을 찾고 단맛에 중독됩니다. 단맛 중독은 약물 중독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식단을 바꾸고 적당한 디저트와 적당한 활동이 있다면 단맛에 중독될 일도 없고
단맛 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. 에너지가 부족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에너지를 채워주지만 여기서 또 단 음식을 먹으면 글리코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꿉니다. 살이 찌거나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 저혈당에 걸릴 수 있으니 언제나 적당함을 유지해야 합니다.